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시고 조금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알리냐면, 이제 범이랑 저랑 그동안 잘 만났기도 했고 저희 커플의 모습을 소중이 분들도 함께 이제 지켜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중이 분들한테 꼭 첫 번째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막 뭐 계획을 하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어서,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카메라에 바로바로 담고 싶더라고요. 본론부터 얘기하면, 제목처럼 3년 연애의 끝을 맞이했어요. 저희 이제 결혼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주변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저의 이 결혼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딱 진짜 5명 정도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아, 할 거는 같았는데 이렇게 일찍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예상치 못했던 깜짝 결혼 발표라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참견례 룩으로 이렇게 이 옷, 되게 제가 되게 아끼는 옷이거든요. 이거 백화점 갈 때만 입는 굉장히 고급고급한 옷인데, 머리에는 또 이 친구가 선물해준 디올 헤어밴드를 또 하고 있어요. 약간 제가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머리에 리본을 달아서 묶어봤는데, 소중이들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랑 이렇게 함께 해준 만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라는 의미에서 이 공지 영상을 찍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제 저는 결혼식을 하는 과정을 다 이제 영상으로 최대한 다 담아서 소중이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보내보려고 하거든요. 뜬금없이 웨딩드레스를 소중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거, 저희 결혼식 날짜는 10월 22일에 결혼하는데, 뭔가 너무 지금 급하게 결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내년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좋게 만나도 내년에 결혼을 하면 좀 너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저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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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쯤 그 전부터 계속 계획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딱 확정을 짓고 이제 몇 개월간의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범 씨. 네? 저랑 결혼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이 미녀를 쟁취한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잘한 건가 싶네요. 아, 나 이 말 꼭 하려고 그랬다. 제가 이 영상을 소리소문 없이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건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그냥 장난삼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 번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소중이들은 눈치껏 모른 척 해주셔야 돼요.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어그로 끌기였거든요. 그래서 어그로가 제대로 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비밀을 정말 몇 개월 동안 꽁꽁꽁꽁 감춰왔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국이 조금 나아진다면 저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소중이 분들을 한 7분 정도 모시고 싶거든요. 그게 너무너무너무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소중이 분들을 꼭 모셔야지. 그래서 왜 7명이냐면, 그거는 이제 이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7명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 7분을 모시고 좀 소중이들의 지정석을 이렇게 만들어줄 예정이거든요. 또 TMI를 좀 뿌려보자면, 이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찍으면 되잖아.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진짜 어제 밤 새도록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봤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영상을 찍었고 어떤 멘트를 했고, 근데 다들 진짜 별거 없이 그냥 결혼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으로 처음 결혼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은 다 찍어놨어요. 그것보다 더 먼저 그냥 이런 따로 공지 영상으로 먼저 이거를 알리고 싶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박성범 너무 부럽네요. 저같이 이쁘고 귀엽고 능력있고 몸매는 좋지 않지만 성격도 좋지 않지만 고양이들도 많고 또 저도 뭐 복 받았죠.
이게 차차차 보여드릴 영상이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말을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